달기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도 제가 김핑장에서 마른 잎 뗍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색감이 조금 예쁜 녀석들 위주로 마른 잎을 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에 하도 아픈 다육들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더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래서 나 스트레스 쌓여서 안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머 계시다면서요. 저 몰랐습니다.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대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쁜 다육이 자, 색감 아직까지 예쁘고 건강한 녀석. 얘네 다크 아이스인데요. 예쁘죠? 다크 아이스가 이렇게 이쁘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얘가 막 엄청 실이 내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얘가 요 말고 하나 더 있어요. 요거보다 좀 더 무궁화가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의외로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다크 아이스. 아마 제가 키우고 있는 다크 아이스가 둘 다 우리 프리티 다육에서 온 게 아닌가 싶은데 1번은 제가 프리티 다육에서 왔고 자 이거 자 다크 아이스 색감 이쁘죠? 요 계절에도 아주 그냥 진한 보랏빛으로 색이 안 빠지고 있어. 이 계절에도 예쁜 녀석. 자 다음은 슈퍼미니마입니다. 슈퍼미니마는 여기에 진짜 찌글찌글해. 여기에 꽃대가 이렇게 붙어갖고 제가 딱 보면서 야 너 진짜 왠지 왜 손대기 싫은 거 있잖아요. 손대면 왠지 그냥 예, 완전 괜히 덤태기 쓰는 기분 있잖아요. 꽃대가 마른 게 아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쬐끄만한 거야? 진짜 쥐알딱지만 하네. 꽃대가 쥐알딱지만 해. 쥐알딱지. 여기도 근데 다친다. 얼굴에 꽃대가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이걸 떼려고 하니까 얼굴이 좀 다치네. 그래도 해야죠. 그리고 지금 물을 안 준 지가 좀 돼가지고 다육들이 끼들끼들한데 이제 목대 보시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. 목대가 드글드글해요. 진짜로 이 마른 잎이 드글드글한데 그래도 얘는 원래 미니마 종류들이 혼나 이 그 마른 잎 고집이 센데 얘는 그래도 잘 떨어지네요. 많이 해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니까 마치 처음 해보는 것 같은 그런 진짜 처음 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. 또 핀셋도 긴 것도 필요하고 짧은 것도 필요하고 막 힘있게 당길 거는 또 짧은 핀셋으로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이렇게 잡을 거면 약간 좀 긴 핀셋. 핀셋도 종류별로 필요합니다. 진짜 장비빨입니다. 장비빨. 와, 잘 떨어지니까 좋다. 근데 요런 애들은요, 목대가 이런 애들은 이 마른 잎을 딱 떼고 나잖아요? 그럼 깔끔한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빈출해 보이는 좀 지저분할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얘네들이 약간 좀 볼륨감 있어 보이고 통통해 보이고 그러다가 또 그렇습니다. 완전 빈티나게 작아 보이는 얼굴이. 이쪽도. 와, 많다. 이쪽도. 이렇게. 아른이 떼면서, 혹시. 이세 계획은 있나? 아니면은, 혹시, 지금, 못된 애들한테 시달리고 있지는 않나? 목대는 타들어가고 있지 않나? 뭐 이런 거를 관찰을 합니다. 그런데 요 녀석은 다 없네요. 자구 계획도 없고, 그렇다고 뭐 깍지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아픈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
좀 약간 좀 무미건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? 보통은 요 계절에 자구도 좀 내어주고 아 이러거든요.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. 얘 되게 그냥 넌 근데 인생을 뭔 맛으로 사냐? 자구도 없고 뭐 그렇다고 깍지랑도 뭐 불량한 애들이랑 노는 게 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재미도 없긴 하지만 어쩜 이렇게 무미건조한 것 같은 느낌이 좀 희한하네. 결국에는 자구를 내어달란 얘기죠. 하나씩 자구 살짝 키워주고 그러면 얼마나 예뻐. 목대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마른 잎을 떼었습니다. 아, 마음에 들어. 자, 이렇게 얘도 떼어줬고요. 이제 돌은 자 올려주고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거는 제가 프리티다육에서 품어갖고 온 하베스트예요. 이 당시 하베스트가 너무 그 아치형이어서 어떻게 분갈이 했냐면 얘 잎이 조금 묻히게 분갈이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잎을 그냥 이게 조금 묻듯이 그렇게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요. 하베스트는 색감이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게 물이 드는 다육이어서 이 하베스트는 매니아님들께서 참 좋아하는 다육이었어요. 진짜 극심하게 여기가 너무 파여있는 그런 아치형이어서 제가 보면 자 이렇게 안쪽으로 푹 가라앉게 해서 좀 이렇게 잎들이 땅 속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자 그런 지금 수영을 하고 얘네들을 지금 심어줬어요. 그런데도 별탈 없이 지금 이렇게 활착을 해갖고 진짜 만지면 건강미가 막 느껴지는 이제 그런 탄탄함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제가 좀 더 이거 떼려고 밀면 잎이 부러질 것만 같은 자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. 와, 이거 마른 잎 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하베스트가 저런 다육이었어?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아 하베스트가 저렇게 예뻐진 다육, 예쁜 다육이구나 라고 지금은 좀 색을 빼서 좀 별로였지만 색이 별로지만 여기서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. 그래서 매니아님들이 사랑하는 그런 군생 다육이 이 하베스트의 느낌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좀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약간 피사로하고 피사로의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느낌도 있냐면 그 라피네의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. 새벽이라든가 새벽, 그러니까 새벽의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요. 백분감이 되게 강하고 이 녀석이 물드는 모습이 정말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하고 있거든요. 잘 컸다.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기특, 그러니까는 어떤 게 되게 기특하냐면, 만졌을 때, 뿌리 활짝 잘해갖고, 왜 튼튼하게, 그 뿌리에 탁, 그 흙에 발을, 지 뿌리를 탁 박은 것 같은 느낌, 우리 알잖아요. 그 느낌 딱 날 때, 그때 참 행복해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, 나 다육이 키우기 참 잘한 것 같아 라는 얘기 하시는데 나 안 그랬으면 우울증 걸렸을 거야 막 이런 분들 그냥 남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직장 생활에서 이런 오는 스트레스를 여기에다가 이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세요? 내가 그랬는데 내가 괜히 그랬나? 아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나? 아,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 게 분명한데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생각들 혹시 안 하세요? 저는 어저께 진짜 이 촬영을 하면서 와 정말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짝꿍하고 싸웠냐 아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. 이걸 하면서 조용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자꾸 되뇌이면서 생각을 계속 합니다.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좀 차분하게 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.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너무 덥고, 다육이들 자꾸 무르고, 깍지 오고 막 이래갖고,
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실 수 있어. 아유,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풀으려고 한 취미생활인데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떡해요.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요. 알아요. 제가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의뢰인들 고객님들한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.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. 여러분들이 평생 진짜 법정에 몇 번이나 가보겠어요. 얼마나 스트레스예요. 아무것도 안 해도 숨만 쉬어도 스트레스고요.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제가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.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냐고요. 안 되지. 제가 알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. 그래도 알면서도 얘기해요. 그렇게. 그리고 최대한 제가 되게 가볍고 밝게 이야기 해드리려고 해요.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? 제가 막 놀래면서 어머 있잖아요 어떡해요 이렇게 됐어요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얼마나 더 놀래고 스트레스겠어요. 그래갖고 저는 최대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밝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이가 넘어져서 아픈데 엄마가 더 놀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괜찮냐고 막 이러면 그 되겠습니까? 애가 놀래서 기절하겠죠? 저는 원래 엄마는 저는 그런 엄마입니다. 저는 애들한테 예쁘다. 자, 잘 컸어. 자, 하베스트. 예쁜 것. 자, 그리고 또 있어요. 탑댁, 요즘에 왜 이렇게 마른 잎을 성심성의껏 매일매일 뜯어주지? 저 너무 좋아요. 마른 잎 뜯는 거. 너무 행복합니다. 완전 행복하고, 제가 이제 분갈이했던 애들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얘에 대해서 또 공부가 돼요, 이게. 아, 얘는 이렇구나. 이게 그냥 어떤 품종만으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다각도로. 아, 군생인데 얘는 군생이야. 애기도 있으니까. 아, 얘는 군생인데, 아, 내가 이렇게 했어. 얘 군생을 이렇게 심어서 이런 화분에다, 이런 수형에다 심으니까, 요렇네, 요런 느낌이네. 얘 여기서 잘 사네.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미처 다 기억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이미징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가 지금 이렇게 얻어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. 아, 이 농장에서 온 다육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잘 크네. 군생이 좀 건강하네. 막 이런 것까지도 계속 머릿속에 데이터가 쌓입니다. 요거는 지금 보면은 얘 이름이 뭐야? 블랙메비나. 아, 블랙메비나입니다. 블랙메비나. 요 블랙메비나는 구름다육에서 왔죠? 뭐 이렇게 해서 아예 하나 낀 거를 이렇게 빼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지? 이렇게 하다가 다육이 이파리 또 뜯어먹으면 그러면 겁나 후회할 텐데. 아, 참. 저는요, 제가 요번에 1년에 겪은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제가 좀 판단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느꼈는데요, 저는 배뽀가 진짜 작아요. 제가 원래 제가 간장종지만한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. 제 성격이 진짜 속이 좁아요. 배뽀도 작고. 근데 나는 살용기도 팔용기도 없는 그런 모질이구나. 나는 어딘가에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믿을 거는 나 자신밖에 없으니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딱,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.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근데 그 이야기가 겁나 유명한 어떤 투자가의 이야기라면서요? 그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. 나한테 뭘 투자해. 나한테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데. 지금도 몰라요. 뭔지 모르는데. 나는 못하니까. 나는 진짜. 재주가 없어. 똥손이야. 그냥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자. 아직도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. 와, 예쁘다. 너 진짜 예쁘다, 야. 아우, 예뻐. 요 계절에 요 정도면 진짜 완벽하지? 예뻐.
자,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모르타예요. 모르타를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 힘든데 여러분들 모르타 저처럼 예쁘게 키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. 다 드시는 거 아니야? 이 모르타는 예전에 꽃나래다 여기서 아니 또 프리티다 여기서 왔던 모르타입니다. 그러니까 모르타가 한동안 출시가 될 때 여러 농장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프리티다육의 모르타가 색감이 참 예쁜 이런 녀석이 하나 왔었어요. 근데 의외로 군색 만들면서 지금 되게 잘 크고 있어요. 이 계절에도 건강하게. 자, 꽃대. 약간 콜로라타나 이런 느낌 안 나세요? 저는 그런 느낌 살짝 나거든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왜냐면 이거 잘못하다가 애들 다칠까봐 겁나 신경 쓰이거든요. 근데 이 꽃대자리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농장 사장님들도 이 꽃대자리 되게 요거 미워해요. 신경 많이 쓰고. 난 꽃대를 제때 뽑고 제때 관리를 하는 것도 진짜 다육이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 중요한 거. 이렇게 일단은 이 얘는 꽃대가 위로 쓱 뻗은 게 아니라 어디서 구성탱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꽃대를 이렇게 내가 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. 헉, 여기도 있어 꽃대가. 야따. 여기도 있어? 자, 마른 잎이. 근데 너무 건강하게 잘 커져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마른 잎 떼면서 여러분들 요즘같이 다육들 다부땡이 다육이 너무 못난 일 있잖아요. 지금 그래서 좀 예쁜 애들만 좀 골라가지고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. 마음을 먹고 요 모르타 색감이 예쁘게 물든 요 녀석 지금 보여드립니다. 그러니까 블랙메비나도 너무 예쁘고 요 모르타도 예쁘고 뭐 예쁜 애를 보여드려서 그냥 이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답득이 잘 키운 건지 여러분들 혹시 그때 저랑 같이 구매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아 마음에 들어. 사실 꽃대가 좀 아쉬워요. 꽃대가 안쪽으로 말려가지고 그렇게 진짜 처박혀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.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르타까지 마른 잎을 떼어 주었어요. 나와라. 아 꽃대 포기. 자 하다가 상처내니까 그만. 자 이번 시간에는 다부땡이 상대적으로 기핑장에서 아직까지 조금 예쁜 색감 내고 있는 다육들 골라다가 이렇게 마른 잎 떼면서 수다 함께 했습니다.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맨날 죽은 다육이 아픈 다육이나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예쁜 다육이 아직도 짱짱한 다육이 보여드려서 좀 힐링하셨나요?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.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